버클리 음대 문의를 보통 이렇게 카톡으로 하십니다.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나면 또 수승이 되어야지 합격이 가능한 건지. 그런데 왜 지금 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. 잘하는 게 없는 학생도 있고 간절한 학생도 있습니다. 고1, 고2 때 문의라는 학생도 있고 고3 때 문의라는 학생도 있습니다. 보컬로 응시한 학생도 있고 드럼으로 응시한 학생도 있습니다. 대구, 목포, 울산 등 한국에 사는 학생도 있고 미국, 캐나다, 호주, 필리핀, 방글라데시, 태국 등 외국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실용음악과 전공생도 있고 비전공생도 있고 졸업한 학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고 자퇴생도 있습니다. 진학 컨설팅은 유료로 이런 질문들을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. 한국 학생들 경우에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거의 전율이 없어요. 그래서 어떠한 커트 라인이 있다던가 몇 퍼센트를 꼭 해야 된다던가. 이거 그때처럼 반주 좀 해주시면 3, 4 인터뷰 질문을 해볼게. 네.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,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. 썼니? 네. 하시면 됩니다. 끝. 좋아, 이제 사이트 리딩을 잘 하기 위한 두 가지. 그리고 대박. 나에 대한 실망인데? 난 이렇게 고등학교 중공요